지금 우리가 4주 정도, 3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번 주 말고요. 네, 이번 주 말고 이번 주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가스폴 프로젝트가 이렇게 뭐랄까 연대기 순으로 가다가 이렇게 사무엘상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신약을 한 번씩 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조금 이제 텀이 생기는, 그러니까 주제가 조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있고, 이번에 이제 내일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보다 예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나누고 오늘 가지고 온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은 앞으로 한 4주 정도 계속 이제 아이들이 이 말씀을 예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서죠. 사무엘서의 주요 배경이 있다면, 첫 번째가 예, 제가 빈칸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쓰다 보면 또 생각이 나시니까 빈칸 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사무엘상 앞쪽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중요한 내용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죠. 예,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많이 기록되는 출애굽 사건도 있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당연히 뭐죠? 십계명, 그러니까 예, 십계명 아니면 율법을, 예, 율법을 받은 내용이죠. 모세가 예, 십계명 돌판을 받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을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게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한동안 우리가 묵상했었는데, 교회에서도요. 신명기 말씀이 그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네,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동체라고 할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하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혼란에 이렇게 되는데, 혼란이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 이제 우리 또 한동안 사사기 말씀도 보셨죠? 사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흐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농경 문화에 젖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 젖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쌀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농작을 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농경 문화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많이 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봤더니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풍요롭게 되고 막 이런 거,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속으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죠. 잊어버리는 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걸 또 따져보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 그러니까 신앙과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난 믿어. 하지만 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 신한테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유일신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형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사가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블레셋이나 다른 암몬 족속에게.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를 일으켜 젖지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구원하는 형태의 시각 그러한 형태로 돌아가는 게 사사기인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시는지 알죠?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어떤 면이냐면 이때 사사기는 어떤 형태냐면 신앙적으로도 많이 타락했지만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완전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사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연결해서 생각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또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무엘서부터 써져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서, 열왕기하, 역대하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지도자들의 모습, 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제 이건데 5번에 보면 사무엘상은 사무엘하까지도 마찬가지.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책이었죠. 한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분량상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고요. 사무엘 상하는 새 인물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 나올까요? 사울 나오죠. 예, 사울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다윗 왕이 나옵니다. 예. 네, 이 새 인물이 중심이에요. 새 인물이 사무엘 상하는. 그래서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 왕 첫 번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잘못되면서 다윗 왕도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를 여쭤볼까요? 다윗 왕도 성공한 왕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 왕이 성공한 왕일까요? 사울은 우리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가요? 말씀해 보세요. 성공의 기준이 뭐 언제나 다르겠지만 다윗도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잘못도 저지르고 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었다는 그 면에 봐서는 그래도 성공적인 왕이었다. 또 그게 사울과 다윗 왕이 성공한 부분도 있죠. 근데 그분도 실패한 부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사무엘 상하가 도대체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그 질문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쭉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전환되는데 왕국의 시스템이 전환됩니다. 어떤 전환되냐면 중앙통치, 그러니까 중앙집권통치. 그래서 이게 통일왕국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통일왕국이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파 위주, 그 12지파 위주로 갔던 것이 이제는 왕권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통일왕국을 가지면서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그게 무슨 갈등이냐면 이게 왜 문제되냐면 대부분 사무엘 상에서 나오는 뭐 12장도 그렇고 한 8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어떤 내용이 많냐면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그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좀 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12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2장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너희들 이렇게 될 수 있어. 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모습으로 왕에게 종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어떤 그런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제 왕, 인간이 세운 왕의 어떤 그러한 통치로 넘어가는 그러한 변환기, 전환기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 속에서 사무엘 상하가 써여졌고 1장부터 7장이 누구 내용이냐면 그 누구 내용일까요? 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에 관한 내용. 사무엘이 태어나고 한나의 기도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선지자로 세워지고 엘리 다음에 그래서 4장부터 7장 내용이 이번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 사무엘 4장 7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블레셋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계속 블레셋하고 싸워요. 블레셋 가장 예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생각을 해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예, 법궤. 법궤가 아시죠? 그 하나님 말씀 그 언약궤라고 그러죠. 언약궤. 그 안에 세 가지 물품 있죠. 십계명, 돌판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아론의 지팡이가 세 개가 들어가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법궤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 아니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법궤였는데 블레셋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이스라엘 그 엘리라는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이 법궤를 갖고 나갑니다. 맨 앞에 세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궤를 앞으로 세우는데 실적으로 법궤를 갖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실적으로 지죠. 지고 법궤까지 뺏깁니다. 누구한테 블레셋 뺏기고 법궤까지 뺏기지만 그 법궤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다곤 신상 뭐 이렇게 되면서 하지만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도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31장까지 8장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죠. 사울 왕이 됩니다. 사울 왕.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16장에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왜 자 그렇게 되면 다윗이 16장부터 등장해서 이제 다윗 얘기가 쭉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31장까지 사울 왕인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3주 정도는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칠 겁니다. 8장 내용은 뭘까요? 8장이 뭘까요? 예, 8장 내용이 예, 실질적으로 제일 중에 사무엘의 실패도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 실패. 8장의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사무엘이 실패하는데 뭐 때문에 실패하냐면 사무엘의 아들도 문제가 생겨요. 선지자였는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으로 생각하면 실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민족은 다시 또 어려움을 또 겪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실패하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죠. 막 성막에서 막 그런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본 다음에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9장부터 해갖고 이제 8장 그 중간부터 해서 뭘 요구하죠? 9장부터 11장인데 실제로 9장에서도 그런 얘기 8장에도 나오지만 뭘 8장에서 뭐가 되냐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요구. 그걸 보고
사무엘의 자녀가 올바로 지도자 역할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권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가 강건하고 힘이 센 걸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왕 뭐라고 그래? 임명이라고 그러네. 임명. 예. 위임. 임명이라는 말은 조금 그런데요. 위임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해 주는 거예요? 왕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사울 왕이 위임을 받습니다. 왕으로. 그래서 사울 왕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를 받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되고 그 사울 왕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환영을 못 받다가 예. 10장 1절에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사무엘에게. 근데 실적으로 그건 공식적으로 왕을 선포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10장 24절에 이제 실적으로 공포가 되면서 이제 10장에 사울이 왕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아까 말한 대로 사무엘이 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왕정치에 대한 좀 비판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인데 12장이 거기에 살짝 끼고 그렇게 난 다음에 다시 13장, 15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로 보시면 되냐면 사울의 뭘까요?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니까 9장에서 11장까지는 권위를 부여해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13장부터 15장 여기서 중요한 게 사울의 실패인데 실패라고 선언하는 게 누가 선언하냐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권에 대해서 후회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이 13장 13절 뭐 14절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왕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당신의 왕권이 중단됩니다. 끝납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반복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15장 마지막은 아니지만 10절에 하나님이 왕 세움을 후회하고 그렇게 실패한 가운데 16장에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탁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사사시기에 혼란했던 시기에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장.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자녀들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게 사울이 나와요. 근데 사울도 실패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이 나오는 게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이제 다음 얘기는 다음번에 하는데 자,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 상하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무엘 상하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게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계속 가스폴 프로젝트를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왕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폴 프로젝트에서는 예수님하고 자꾸 연결시켜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갈 오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이런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또는 뭘까요? 또 하나는 더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인간은 실패하죠. 왕도 실패하고요. 다윗도 실패한 경우가 있죠. 사무엘상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인간의 실패? 역사?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무엘 상하에서는 중요한 게 저는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개입하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사람에게 인간이라는 왕에게 자기의 권한을 부여하시고 그들이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 역사가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인물들이 그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그 역사 가운데서 계속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무슨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계속 실패를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부각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 역사 가운데 계속 개입하고 계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주권과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엘 이거 같이 공부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총기 난사가 일어나나요? 왜 인간의 어린아이가 죄도 없는데 죽어야 되나요? 19명씩, 18명씩.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대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또 타락하고 인간은 또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는 현상을 계속 보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속에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인간들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데려왔듯이 지금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조금 전하면 좋겠다. 같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함을 꼭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버트 주지사가 일어나서 막 법을 만들고 바이든이 막 외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까요? 될 수 없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